그렇고 바나나 우리가 또 땡기긴 하는데 안 팔아. 어이집 근처 지스는 안 팔아서 좀 마음이 아프다. 할리스 바나나 매장에서 처음 나왔네. 신기해. 노란데. 아 그렇고. 소스 안 갖고 온 게 한인데 고추장 이었으면 맛있었을 텐데. 안 익은 생고기 갖고 와서 전자레인지 익혔더니 익어가지고 맛이 그쪽으로도 한 5분 돌렸더니 대패살면서 얇아서 그만 있더라고. 돼지도 다 고기 반찬이다 보니까. 근데 야채도 갖고 오는데 멸치볶음도 갖고 왔거든. 얘네 사실 맛이 없는데 싸니까 많이 사오고 먹었구만. 멸치도 있어요. 혹시 만나게 먹을게요. 배고파요. 23,100원 2구를 시켜줬네. 식사이즈는 저는 또 어디서 나왔어. 어지러워. 가위 잘라내줘. 저장인가 풀 음료를 가운데 풀린 면 언제나 뭐라고 써있는데요? 맛있다. 이거는 뭘까요? 어지럽다. 일단 국방이고 무방이네요. 맛있겠다. 이건 그냥 빈수랑 따로인가 봐요. 2만원대라 비싸더라. 전자레인지 조리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. 생고기 떡볶이 1도하기래. 이거는 내 회사에 들어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. 동시락 쌌는데 배달하지 않겠지. 왕고빙수 좋아하는데 설마 왕고빙수인가? 계속 해주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안에 소스는 뭘까요? 아이스크림인가? 뭐가 된다나? 크림치즈 맞나? 살치레스는 계속 맞나요? 혼자 먹기엔 양이 많은 것 같은데 롱골빙수처럼 살살 녹아요. 뭔가 맛있다. 아 고맙기도 하고. 근데 약간 얘는 부드럽고 얘는 상큼한 맛이 나고 위에는 아이스크림 맛나고 연유 같은 맛이랑 같은 게 다 연유 맛이랑 되게 맛있어. 순간 행복해지는 맛이. 근데 먹다 보니까 춥고 자고 일어나서 먹으니까 엄청 어지러워. 어지러워. 날씨가 좋아 그런 거지. 세균도 안 붙여서 피를 계속 흘리고 피부염을 넣은 중인데 하루만 빼먹어도 계속 피곤해서 어지럽고 죽을 것 같아. 아
졸려 그리고 자꾸. 오랜만에 심플하게 셔츠가 살찐 거 봐. 고기가 붓고 배고파. 3층인가? 마스크. 요거분 편집해. 그래도 이게 작은 거 대한 거 못 봤다. 이거밖에 안 된다. 추가금액 넣어볼까? 1번 돈이 없는데. 너무 넘쳐. 힘든데 같은 수니까 같이 가서. 저녁, 점심, 안식점, 장식. 또 아니고 배가 줄어들었어. 거의 다 식었겠다. 아니, 뜨겁네. 좋아. 배 아파서 못 먹고 있었는데, 오빠가 치킨 나눠줘갖고, 내조각 먹을게요. 이제 저녁이야. 배 너무 아프다. 점심인데, 이 소스들은 전자레인지 데우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따로 넣어두고 라면 얘는 돌려서 넣어서 비비면 끝. 일단 얘부터 옮겨 넣어야겠다. 그쵸? 맛있다. 여기 양념 조금밖에 없는데 딱 하는 김치랑 맛있는 거 원플러스원 베트남에서 샀는데 이런 편의점 회사인지 있어가지고 사이다도 먹어야겠다. 너무 안나고 덥다. 살살 먹고 싶어. 땡겨. 치즈 빵. 30% 커졌다 맞아요. 뭐 콜라같이 얼마나 커졌나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커. 와 진짜 엄청 크네. 배부르겠는데 얼마나 카사들이 30% 쪘다는데 진짠가봐. 조정해야 돼. 네, 용기를 꽉 찬 게 아닌 것 같아. 초코 피닝으로 꽉 찬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? 궁금하다. 단초코 크림빵. 근데 당연한 거지만 크림이 진짜 케이크 크림 같아. 빵은 약간 우리가 눅눅하고 산지 오래되거나 그냥 빵은 별로 눅눅해. 맛있지만 크림이 맛있다. 이 정도 크기면 맛있네. 코프먼스 원행하고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시고. 빵은 잘랐네. 30% 커졌다 맞아요. 뭐 콜라같이 얼마나 커졌나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커. 와 진짜 엄청 크네. 배부르겠는데 얼마나 카사들이 30% 쪘다는데 진짠가봐. 조정해야 돼. 네, 용기를 꽉 잡는 게 아닌 것 같아. 초코 피닝으로 꽉 잡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? 궁금하다. 크림. 이상하게 찍었는데 와 피닝 좀 많이 들어. 맛 궁금해. 단초코 크림빵. 근데 당연한 거지만 크림이 진짜 케이크 크림 같아. 빵은 약간 우리가 눅눅하고 산지 오래되거나 그냥 빵은 별로 눅눅해. 맛있지만 크림이 맛있다. 이 정도 크기면 맛있네. 토트넛 원행하고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그거